이곳은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번천 졸음쉼터입니다. 동서울 가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, 마지막 졸음쉼터입니다. 여기가 잠시 들렸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 정말 많이 이제 따뜻해진 게 아니고 푹 해졌습니다. 영하 지금 3도가, 내일 아침 온도가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, 그래도 많이 이제 덜 추워진 거죠. 이제 봄입니다. 2월의 마지막 주, 이제 곧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, 그죠? 28일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금방 또 3월이 또 오잖아요, 그죠? 열심히 달려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. 왼쪽에, 저쪽에 남한산성이 왼쪽에 있죠. 남한산성. 이렇게 야간에도 차들이 많습니다. 지금 뭐 간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, 실제적으로는 차들이 계속 몰고 와요. 줄 이어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중부고속도로가 만나거든요. 저기 인천에서 갈라졌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요. 저 앞에 우측에 보면 차들 합류하는 게 보이죠. 굉장히 빨리 달리네요. 동서울 톨게이트에 다 와갑니다. 앞에서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정면에 보면 요 차들이 많이 이렇게 엉켜 있어요. 앞에, 저 앞에 보면 엉켜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가고 있다는 얘기죠. 달리고 있습니다. 앞에서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야 맹심없어. 저 앞에 보이죠? 동서울 톨게이트.
화물차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동서울 톨게이트도 작년에 공사를 해서 4개 차로가 하나로 합쳐졌어요. 가운데 굉장히 그래서 편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저는 여기 현금 코너에 있는데 여기 하이패스로 통과해 볼게요. 왼쪽에 보면 현금이라고 4개가 써 있잖아요, 그죠? 그 왼쪽으로 보면은 4개 차로 하나로 통합을 해갖고 아주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게,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씩만 있죠. 이게 운전 좀 서투신 분들은 여기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. 순간 수리 있잖아요. 850원. 아,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좀 이렇게 할인을 해주. 와, 저 앞에 저 차가 뭐냐? 와우. 아, 장난하나? 여기서 숨어 어떻게 하나? 이야, 깜짝이야. 에이, 난리 부르스야. 뭐, 아하, 참. 저기 서갖고 뭐 하는 건지. 난리 부르스가 났네요. 저렇게 그냥 차에 서갖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. 뒷차들 막 난리 났잖아요. 네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도 화이팅! 제주아재가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대표님들 응원합니다! 화이팅! 급하게 회전하는